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농장을 생성하는 방법과 농장과 구글 계정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을 연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구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이오니 아이폰 유저분들께서는 별도의 비디오 클립을 찾으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탕화면이나 그 휴대폰 앱에 이미 깔려있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구글 앱을 클릭을 해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계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계정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구글 계정 관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대표 이메일이 나옵니다. 대표 이메일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계정 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계정 추가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본인 확인이 나오면서, 본인 확인을 하고 나시면, 이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는 계정 만들기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십니다. 계정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본인 계정과 비즈니스 관리 계정이 나오는데요. 본인 계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계정을 눌러 보시면 성은 ABC, 뭐 이름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보시고, 꼭 이거는 자기 실제 등록해야 되는 자기 실제 생년월일과 이름과 맞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 로그인 방법이 나왔는데요. 사용자 이름, 지메일 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비밀번호도 대략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구글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전화번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고, 동의, 동의 해서 계정을 만들기. 자, 구글 계정이 지금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구글 계정이 생성이 되었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캐릭터 정보, 그 다음에 오른쪽도 아래에 있는 계정 누르셔서 신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뭐 어디서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게임을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신규 게임이 시작이 되고, 신규 게임이 시작되면 튜토리얼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튜토리얼은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클래식 좀비도 해야 되고, 일정 부분 건물도 지어야 되고, 병사도 뽑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튜토리얼이 끝났습니다. 튜토리얼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이런 식으로 2레벨의 도시가 생겼는데요.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지도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지구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내가 이동할 세계를 고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700번 세계에 내 메인 도시가 있다면 700번 세계로 누르셔서 내 도시 가까운 곳으로 그냥 도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르면 내 도시가 지금 700번 세계에 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계 700번으로 설정이 되었죠. 그러면 이 700번으로 이동한 세계와 계정을 연동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캐릭터 정보, 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계정을 클릭하시면, 자, 계정 연동 버튼이 있습니다. 계정 연동을 눌러주시고,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저희가 만들었던 계정, 플레이 게임즈에 사용되지 않음을 클릭하시고, 새 플레이 게임즈 사용자 계정, 만들기 하셔서 조금 기다리시면 허용. 이런 상태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계정이 연동이 됩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아이콘이 바뀌면서 지금 계정이 연동이 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정 연동은 계정 하나당 도시 두 개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많은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20개든 30개의 도시든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많은 계정 농장을 만드셔서 자원 수급을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